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리튬. 이 온천수를 이용한 리튬 제작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산화코발트 필요하죠. 보시면은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만들기 위해서는 산화코발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놓고 여기서 가져가면 되죠. 그냥 빼고요.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스텐도 많죠? 텅스텐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것도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필요하죠? 넘어오고 그럼 이거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잠깐만요. 오케이. 와서 이렇게 공급해주고요. 여기가 호발트 넣고 산화물 넣으면은 완성인데요. 여기에 석회암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고 이 석회암을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다 집어넣고 석회암을 그냥 한인벤 딱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여러분. 아, 맞다. 어쩌고 끝났죠? 이거를 이제 벨트로 쭉 연결해서 또 여기 끝까지 가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엠밥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넘쳐나고, 여기를 이제 좀 없애야 돼요. 여기가 지금 너무 넘쳐나가지고, 일을 안 해요.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고요. 너무 넘쳐나서 일을 안 해요. 이제, 어디냐? 어딨지? 어디죠? 잠깐만. 뭐로? 여기네요. 아따 멀다. 오우 많죠?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석회암 이게 필요하고 여기 석탄이 별로 없죠? 석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좋구요. 나머지는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서 이거요.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물류로봇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 물류로봇으로 다 도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여기로 아예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도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여기도 멈췄어요, 지금. 황산이 너무 없어서 여기가 멈췄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멈췄기 때문에 황산 생산을 안 해요. 황산 생산을 멈췄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만 없애지 않고 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됐죠? 이렇게 해주면은 항상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기겠네요. 그나저나 저는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로봇. 물류로봇. 맨 마지막으로 했을 때그 로봇의 속도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엠밥으로 즐기기가 참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후반에 가면은 너무 막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됐죠? 됐습니다. 여기다 놓고. 오케이. 벨트. 됐습니다. 이걸로 해서 끝. 오케이. 차 타고. 타고 다시 한번. 일주. 합니다. 이렇게 쭉. 부딪히는 곳이 있겠지만 분명 있어요. 어우, 내리고 다시 한번 차를 꺼내고 여기다가 타고 가자.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탑 타고 가는 게빽 내리고 일직선으로 다시 이쪽. 이쪽은 부딪히질 않길 바라며. 자, 앞으로 렛츠고! 제발. 부딪히지 마라. 오케이, 야. 됐어요. 여기다가도 벨트. 아, 좀. 아니야. 예쁘게. 됐습니다. 좋구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산화 코발트가 들어올 거고요. 그쵸? 산화 코발트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야죠. 어딨지? 리튬. 이거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만들 건데, 산화 전기화학 용광로. 전기화학 용광로. 이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놓고, 아니다. 이거 놓고, 이렇게 없애고요. 전기화학 용광로. 그리고,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렇게 만들면 끝입니다. 이거 넣기 하면은 넣기 하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끝났으면은 이 건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만들어지네. 이거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여기다가 이거 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만든지 이거 안 만들었나? 이거 안 만들었나요? 이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투입기가 또 있죠? 만들고 이제 여기다 은화연 리튬이온 건전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건전지 이 정도 만들까요? 아니야. 200개씩 쌓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그러다가 가져와서 굿. 굿. 하나 만들 때두 개씩 더 만들어요. 자, 이거 이제 볼까요? 아직 이거 안 오나? 어딨니? 오고 있죠? 이제 오고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례대로 이제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2단계까지는 완성이 돼 있잖아요. 2단계까지.
보시면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가져와서 만들면 됩니다. 어쨌든 얘부터 여기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단계는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제 3단계. 이거 3단계 어딨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만들어. 이것도 없죠? 전신주도. 전신주 찾는 게 일이에요. 이런 거 찾는 게 나중에는. 나중에 어디 있을까요? 제 눈에만 안 보이네요, 또. 여기 있죠? 찾기 힘들다. 됐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거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여기는 네 번째. 여기다 놓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 좌클릭, 클릭, 좌클릭. 그러면은 딱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두 칸씩 만들면 끝이고요. 여기도 이제 물류로봇 3단계부터요. 3단계, 4단계, 붙여넣기, 붙여넣기. 됐죠? 여기도 똑같이 넣고요. 한 칸씩.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튬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벌써 140개. 굿! 여긴 왜안 만들어지지?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굿!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느리게 되기 때문에 완 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더 빨리 만들겠죠? 땜납이 부족해요, 땜납. 만들어지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오는 게 부족해요, 오는 게. 여기 다시 7.8개 오는 게 부족해요. 빨리빨리 만들어. 자, 물류로봇이 빨라지면은 그만큼 빨라집니다. 볼까요?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는 왜? 세라믹. 세라믹 베어링, 리티놀. 리티놀이 아직 없나? 리티놀판. 아, 리티놀이 없구나, 아직. 아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리티놀판. 리티놀 있을 텐데. 리티놀. 리티놀 여기 있죠. 니켈 2개랑 티타늄 2개. 이두 개가 필요한데요. 아, 이거를 못 만들고. 아, 이거 또 만드는데 귀찮은데. 니켈이 없고 티타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쵸? 티타늄이 없구나. 오. 티타늄이 왜 어디 갔지? 티타늄이 여기 있죠? 아, 여기가 지금 멈췄어요. 여기 지금 너무 가득 차서 멈춰버려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아쉬워요.
티타늄. 어? 티타늄. 또 티타늄. 이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못하겠어요. 네 번째까지는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네, 여기서. 그래서, 니티놀. 세라믹은 가능해요. 지라기 소음과 그러기 때문에, 세라믹이, 어? 세라믹 베어링은 현재 가능해요. 질화규소로 만들기 때문에 질화규소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화규소. 그래서 세라믹까지는 가능한데 아 티타늄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모두 가져오고요.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로봇 여기 있죠. 이거 만드는 거 이거를 만들고요. 여기는 네 번째 로봇을 만드는데 붙여넣기 끝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만들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 안 된다. 만들죠.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자, 지금 날아다니는 게 2단계짜리고 3단계짜리를 제가 넣어볼게요. 우선 더 많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갖고 와. 이게 3단계거든요. 아 만드는 속도가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띄고 봐요. 잠깐 띄고 여기다가 뚱뚱 있을까요? 속도 빠른 거? 속도 빠른 거? 오 69개나 있죠?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놓아요. 보급회로 가져오는 속도가 느려요. 가져오는 속도가 보급회로 자, 90개, 이거 30개. 이렇게 많이. 그래야 속도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만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버티지 못하네요. 보급회로 많이 있잖아. 보급회로 어딨죠? 여기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손으로 가져와서. 야. 리튬이온 전지 티타늄 판도 얼마 없을 텐데 쓸만큼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9000개 있죠?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진 거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가요. 이거 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속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요. 물류로봇은 부족해요. 물류로봇은 이제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류연산장치 이거요. 땜납 또 땜납이 부족해요. 200개 야 많이 갖고 와봐. 많이 갖고 와.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빨리 일하자. 물류로봇들이 너무 느려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긋하게 하시면은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오죠. 빼고
번호키. 오. 여기다 다시 물류로봇 속도 또 업을 해주면은 빨라지죠. 이게 지금 45% 55% 65% 빨라지면은 거의 한두배 속도로 빨라지잖아요. 정말 좋아요. 가져오고 자, 나가라.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게 화물 용량이 3개. 기본이 3개고요. 이건 6개죠. 속도도 시간당 15.1에서 15.1. 이거는 19.4km를 간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 25죠? 거의 한 26. 정말 빠른 거예요. 그리고 속도 업을 더 하게 되면은 더 빨라지죠. 그렇죠? 혹시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이 많아졌죠? 빨리 일하러 가라. 일하러 안 가네요, 얘네들. 야, 니들 왜 일하러 안 가니? 일하러 가. 이런 거다 이제 걷어내야 돼요. 빨간색들 있죠? 빨간색들을 이제 걷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걷어내냐 알려드릴게요. 선별기 있죠? 선별기. 선별기를 여기다 하나씩 다 두세요. 자, 놓고 여기다가 선별기를 놓고 여기다가 이거 있죠? 빨간색. 빨간색을 놓고 여기다가 공급 상자를 놓으세요. 그러면은 일로 가져가요, 애들이. 또 여기 지금 여기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이제 여기 주 많이 쓰는 이곳에다가 이거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맞다, 이게 없죠, 지금? 이렇게 몇 개만 두시면 돼요, 몇 개. 많이 놓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두 개씩만 놓으시면은 알아서 애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해주죠.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서 넣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요청 상자를 놓고 여기다가 세 번째로 로봇 그렇죠? 이걸 놓고 여기다가 벨트 하나 놓으면은 알아서 일로 이제 일로 가져와요. 만들어진 세 번째 로봇들 있죠? 그러지? 아, 일로 들어가는구나. 현재 일로 들어가고 있죠? 네 번째까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종 단계 거를 쓰면 돼요. 보세요. 오! 또?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4단계까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로 와잖아요. 오잖아요. 이걸 끄면 돼요. 이걸 없애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3단계 물류 로봇이 생기면은 일로 가져갈 거예요. 이제 일로 어디죠? 일로 가져와서 집어넣게 돼요. 이해하셨죠? 늦죠? 늦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쓰고 있죠? 나가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엠밥은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내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켓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자를 놓고요. 여기다가 단열재, 여기다가 로켓 제어 장치, 정밀도 구조물, 빈연료. 이게 놓으면은 끝입니다. 자, 빠른 거 어딨지? 빠른 거 로켓은 쏴야죠. 어딨니? 여기 있죠? 여기다가 두두둥 놓으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보세요. 한번더 가죠. 이제 한번더 가고, 한번더 가고, 이렇게 20. 좋죠? 한번더 가고, 이제 80까지 올라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금방 올라갑니다, 여러분. 금방. 금발, 금방 올라가요. 또, 이렇게 놓지 말고, 100개씩. 100개씩. 빨리 갖고 와. 그냥 500개씩. 빨리빨리 가져오면은, 자, 됐죠? 좋아요.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이게 40%의 모듈러의 힘이죠.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처음은 힘들어도 엠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정말 쉽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거 로켓을 마지막으로 엠밥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꼭 하세요. 40%, 이게 그 4단계짜리도 해도 충분합니다. 4단계도 충분합니다. 자, 뭐 재료는 많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한참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많이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또 이것도 가져가서 집어넣고 있고요. 수거하고. 나 넣고요. 아니, 넣고요. 됐나요? 오케이, 94%. 96, 97, 98, 99. 배! 오, 좋아요. 그럼, 로켓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Let's go! Let's go! 발사! 하하! 잘 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엠밥은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이오는 이 C블럭 보시면요. 바이오의 끝을 볼수 있게 됩니다. C블럭, 그리고 수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C블럭을 보시면요. 이 보석으로 다 해요. 보석으로 다 하니까요. 만약에 바이오를 보고 싶다. 수처리, 자원, 정제를 이용해서 끝을 볼수 있는 게 C블럭이니까요. 혹시 이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C블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지 마시고요. 뭐 중간 부분에서 보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처음은 좀 이제 지루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C블럭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으로 해서 이제 엠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PY 한다고 했죠? PY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엠밥이었고요. 다음에는 PY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